수원에서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무속인으로 활동하는 도경천원사입니다. 얼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도박이 할 때가 따로 있지. 지금 도박하는 시기예요, 지금. 지금 경제가 너무 무너지고 있는데 도박할 시기라면 모든 게 다 무너지라는 건데 도박이 할 때가 따로 있어? 정신 차리세요. 지금 세상이 어떤 시설인데 도박으로다가 인생을 결부합니까? 인간을 갖다 이 사람 저 사람 갖다 가정을 갖다 다 묵살시키지 마시고 정신 차려요. 마약보다 더 무서워요, 도박은. 한탕수라고 그랬어. 한탕수다 보니까 한방으로다가 인생을 갖다가 다 망치고 사람을 죽고 살리는 게 도박이요. 요즘 내가 알고 보니까 노트로다가도 한방도 누리고 일도 안 하고 돈을 갖다 수입을 버는 대로다 노트로다가 모든 걸 다 거기다 다 투자를 하고 또 누구 뭐 손님이 어떤 분을 또 보니까 무슨 파워볼 게임이라고 있디야. 홀짝이라고 하더라고. 홀짝이 뭐냐 그랬어. 그러면 옛날 놀이공기인가 뭔가. 나는 그건 줄 알았더니 바보 게임이래. 그게 노트 게임이래. 노트 게임. 노트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 못된 거야. 그거는 더 무서운 거야. 요즘 뭐 옛날에는 카지노 가고 뭐 옛날에는 고스톱 치고 뭐 카드로 해가지고 블랙잭인가 뭔가 그런 거 하고 그런 걸 하는데 요즘은 핸드폰이나 컴퓨터로다가 게임을 한디야. 파워볼 같은 게임을 하다 보니 사람이 거기에서 더 아작나. 정말 큰일이야, 큰일. 정신 이상자로다가 나타나게끔 증상을 보이는 게 도박이야, 도박. 절대 하지 마. 도박은 사람을 갖다가 정신적으로다가 고통도 주지만 사람을 갖다가 흐리게 만드는 게 정신장애로다가 만드는 게 도박이야. 그건 정말 아니야. 아니니까 하지 마. 내가 보기에는 물고기가 밥을 주려면 어떻게 들어와? 밥을 주면 한테다가 쭉 물려와가지고 갖다가 그 밥 먹으려고 고기를 갖다 날려내는 거 핥아먹지? 근데 그 도박도 그 거기에 빨게끔 하려면 어떻게? 밑밥을 깔아줘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꼬임에 빠지게 만들어서 도박을 하게 만드는 게 그 도박이요. 그래서 인생의 가정의 풍파, 인간 옆에 지인들한테도 다 하나같이 다 떨어지게 만들고 망상 속에서 만드는 게 도박이요. 잠도 못 자고 하는 게 도박이요. 그건 뭐 파워볼에서 원더나 뭐 오버나 그런 거를 하고 있더라고. 그거 내가 한번 갔다가 물어봤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다 보니 그게 사람이 폐가 망신돼가지고 나한테 돈 딸 거냐고 물어보고 왔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미친 것들이라 그랬어. 정신 차리라 그랬어. 그거 물어볼 거면 빨리 가라 그랬어. 도박은 무서워라 좀 도박이야. 지금 세상이 정말로 힘들어.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그런 돈 있으면 차라리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어려운 사람이나 도와줘. 혹시 오시는 신도분들 중에 노트번호 가르쳐달라는 사람들도 있나요? 많지. 정신들 나갔지. 내가 그거 노트번호 알려줄 거면 내가 노트번호 사가지고 내가 부자 돼. 노트번호 갖다가 내가 알게 되면 내가 부자 되지. 그 정신력 나간 거지. 신에서 노트번호까지 알려준다고? 그거는 갖다 누가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이요. 신령이 그걸 알려준대? 어느 사람이 알려줘? 그런 사람 있으면 나 좀 알려줘봐. 내가 가보게. 도박은 정말 아니요. 아니니까 인간 욕심으로다가 인생을 갖다 좌우좌우 하게끔 만들지 말고 한방으로다가 노리지 말고 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 기술로다가 손꼽혀서 내가 대박치게끔 만들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려야만이 사람이 가정에 울고 있는 것도 생각하면서 마누라나 자식을 갖다 생각하면서 살아. 정말 도박은 아니니까 정신 차리면서 망상에 빠지지 말고 옆에 가까운 지인들 좋은 사람들 다 끊기지 말고 다시 반성하면서 다시 힘을 갖다가 얻어서 내 하는 일마다 열심히 하고 보면 인간의 도박을 해가지고 빚을 많이 져서 탕진해가지고 힘들잖아. 그러니 그 빚을 갖다 갚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다른 걸로다가 출공을 갖다가 다시 생각하면서 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 그리야 살 길이야. 그리야 몸도 안 아파. 도박하면 담배 피지, 술 먹지, 망상에 빠지지, 잠 못 자지. 그게 몸을 상한 거고 모든 게 다 이런 게 정말 마약보다 무서운 게 도박이니 제 영상을 보거든 절대 도박하지 마. 정말 도박하지 마.